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2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본문이 끝나면 우리는 숙제가 아니라 남은 객관식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 숙제는 주관식이 될 겁니다. 와! 자, 그리고 이것도 하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대화문 들어가고, 대화문까지 다 끝나면 무한 문제 풀기 들어가겠습니다. 우와. 무한 문제 풀기. 아, 그냥, 문제 푸는 거야? 첫 문제 풀기를 했다. 아니야. 첫 문제 하면 해본. 뭐? 아니요. 아, 그냥 자, 시작할게요. 자, those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인형들. 자, 구텐탁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 같았어? 아니요. 그냥 믿었어요. 구텐탁! 자, 선생님 독일식으로 좀 발음해볼까? 네. I'm Swippe. I'm from Germany. And my job is to clean candy. 자, 이렇게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인종 차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구텐탁 안녕. 안녕. I'm Sweepy. 나는 Sweepy야. Sweep이라고 하는 게 뭘까? Sweep.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작기야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이름입니다. 왜? 근데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뭘 생각하는지 또 정도 보니까요. 인형이니까요. 아, 인형이요? 인형이야, 인형. 인형이에요? 예. 인형이에요. 나는 스위피야. 난 어디서부터 왔대요? I'm from Germany. 독일에서 왔고요. And my job. 나는 to clean chimneys라고 했는데 뭐야? 불뚝 청소하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세부 분석 한번 보시면은 clean chimneys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자, 이거 우리 1과 때 동명사 배웠기 때문에 클리닝 침니 하셔도 괜찮아요. 네. 물론 어감의 차이 있지만 입시 영어에선 따지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during winter. 그 W 독일식 발음하면 으 소리 나요. 아. V랑 U랑 중간 발음. 오. during winter. 아, during winter. 그래서 BMW 하지 마시고 BMW 하시면 됩니다. BMW. Chimney sweeps help people to keep warm and saf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용사 목적격 보어 취하고 있겠죠. 자, chimney sweeps 뭐야 이거? Chimney sweeps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 아, 불뚝 청소부들은 사람들이 뭐 하도록 해 일단은 목적격 보어인데요. 목적격 보어가 일단 투부정사로 헬프가 목적격 보어 받았고 인사야, 헬프는 목적격 보어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네. 오, 목적격 보어 뭐가 될 수 있어 또? 투부정사 말고. 아? 와? 아, 투부정사요. 아, 투부정사 이미 있잖아. 원형. 아, 동사 원형. 그래서 그냥 keep 해도 괜찮아. 자,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게 만들어줘요? Keep warm and safe. Keep 안전하고 안전한 거. 이렇게 세부 분석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분석해야 돼요? 오! 오! 따라하세요. Keep warm and safe. Warm and safe. 자, 사람들은 think chimney sweeps bring the 라고 했는데 동사 두 번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아? 있어요. 없어요. 대절이 생략이 된 거야, 대절. 자, 목적어예요, 목적어. 목적절. 근데 근데 저 그걸 마음대로 생각하면은 악을 그냥 붙여도 그냥 생일 같은 걸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요? 문법과에서 뭐 배우고 왔어 지금? 어? 자, 불뚝 청소부들은 세부분사 bring them good luck. 그들에게 뭐를 가져오고 있대? 행운. 아, 행운을 가져오고 있대. 나도 불뚝 청소부 해봐.
불특정소는 산업혁명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아, 왜요? 어? 아, 많이 죽었어요? 네. 너 많이 길어가셨어? 아니요. 아,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네보다 어린 애들이 굴뚝 청소를 했어요. 헐. 굴뚝에 들어갈 만한 모기집이 애기들하고. 굴뚝이 들어가나면 거기서 밑에 6, 7살짜리 애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청소했어요. 이러니까 산 사람한테 굴뚝을 줬지. 그래서 이 영국을 갖다가 우리 찬양하면 안 돼요. 자, 사람들은 심지어 원하는데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투부 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받는 투부 정사 뭐가 너 때문에 벌써부터 뭐가 보잖아. 투부 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받는 그 뭐니? 오형식이에요. 오형식. 투부 정사 목적격 보호 우리 이과 문법이었잖아, 맞지? 형광 배치세요. 피플부터 웨딩까지. 피플부터 웨딩. 예. 피플부터 웨딩스까지요. 어디 있어? 웨딩을 찾았는데 피플이 있지? Little even one chimney sweeps to be at their wed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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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지금 요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사람들은 원합니다. 굴뚝 청소부들이 뭐하기를? To be at their weddings.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를. 결혼식에 있기를 바란단다 라고 되어 있는데 투부정사 중동사니까 세부분석도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If you see me, it is your lucky day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If you see me, 시작 어떻게 돼 있어? 현재. 이건 뭐야? 어법 이름이 뭐야? 가정법. 이프죠. 그러니까 어법 이름이 뭐야? 가정법. 조건절. 오, 뭐야? 가정법 현재라고도 했었지만 조건절입니다. 저희 오늘 배운 거잖아. 뭐야? 형광펜 쳐야지. 자, 이쪽에 준하이는 낚시 당할. 나는 낚시 당할. Will see 하면 안 된다. 오, 뭐야? 그 해석 어떻게 돼요? 어? 나는 뭐지? 너는 나를 보고 있어. 너는 죄송하지만 너는 이거 나이야. 보강을 듣고 말하시면 됩니다. 나 이렇게 해석해볼게. 네가 나를 본다면 그것은 행운의 날이 될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 지금 전 세계인형 스위피 굴뚝 청소부인 스위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각의 이 인형들이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세부 사항들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를테면 겨울에 굴뚝 청소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굴뚝 청소부들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어지고 있다. 혹은 뭐 결혼식에 있기를 원한다와 같은 그런 세부 사항들이 이제 앞으로 시험에 어떻게 나올 거냐면 다음 글을 잘못 이해한 사람, 뭐 일치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문제 나온다. 알겠어? 아니 근데 선생님 왜? 굴뚝을 쏘는 용도가 집안에 두고 불 피우면 그 용기 다 밖으로 빼달리고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굳이 청소할 필요가 있어요? 산 사람이 그럼 네 방은 왜 굳이 청소하는데? 저 청소 안 해요. 엄마가 하러 가면 같이 따로 그냥 전설하게 나중에 깨끗해가지고 진짜 모함만을 들고 와야 되는구나. 진짜 산 사람이 죽으라고 청소하고. 자,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자, 쌤은 아직 그 고급반을 안 배웠기 때문에 요거는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이렇게 물음표 뒤집어지는 것도 있어. 네. 넌 뭐 아냐? 모르겠어요. 뭔가 있어. 아, 예전에 그 스페인어 좀 배워가지고. 아, 진짜? 오, 진짜? 네. 학교에서 배웠어요. 쌤은 스페인어를 그랬잖아요. 쌤은 조금 배웠어. 소이 코레아노. 저는 그런 것까지 몰라요. 숫자는 셀 줄 알아요. 우노도 스트레스. 우노도 스트레스 까지밖에 몰라요. 와, 진짜 되게 멋있으시네요. 자, 올라 요거 그 홀라 하시면 안 돼요. 홀라. 올라. 아, 올라. 유럽 말에서는 영어 빼고 H 소리 안 나요. 자, 올라. 또 이것도 스페인 발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ola. Hola. Mi nombre es José. And this are my mic band members. 진짜 그래요? 하겠지. Members. 자, Hola. 내 이름은 호세입니다. 호세. And these are 근데 주어 이건 이것은 나의 마리아치 밴드. 마리아치 밴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나의 마리아치 밴드 사람들이야. 오늘 뜨거운 거 있는데 크리스마스 할 때 아니 CH자 그냥 크리스마스 할 때 된 거 아니에요? 너 잠깐 여기서 손 걸고 있을래? 아니 근데 어렸을 때부터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왜 그래? 그 깨 발음 나는 게 짱깨 발음이요? 짱깨 아니 깨 A도 발음이 여러 개 아니죠? 아니 그 어쨌든 라틴어의 영향을 받은 영어는 완벽한 발음이 있지 않습니다. 네, 어렵네요. 근데 우리말도 뭐 발음 다 똑같냐? 근데 근데 약간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변하니까 이렇게 시옷 발음할 땐 이 시옷이고 사 할 땐 이거잖아. 우리도 다 똑같은 발음을 안 나. 아니 C는 S가 아예 아니에요? 뭐 그런데 S는 C라고 해야 돼요. 왜 뭐? C는 C양이 아니에요? 사 그래 사 그렇죠. 세 아니에요? C 아. 어? 어? 선생님 사는 S 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무서운가? 근데 A가 왜 아 돼요? 사실 A가 왜 사 A가 왜 너 셔럽 자 Hola, my name is Jose and these are my mariachi band members. 자 그냥 소개해 주고 있는데 자 We play folk music. 아우 자 선생님, 폭이라고 했습니다. 어. 자 우리는 그 민속음악을 연주하고 아 이런 거 나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솜브레로를 입습니다. 솜브레로. 아 솜브레로. 아 저기 그거구나. 선생님이 또 프랑스 발음으로 따라하면 솜브레로. 그건 불어 아니에요? 아 프랑스. 아 그쵸 그쵸. 아? 지금 아니. 쌤 그 흉내내는 것만 10개 구걸하는 거. 오 진짜요? 흉내만 낼 수 있어요. 흉내만 좀 낼 수 있죠. 어. We play folk music and always folk라고 했어요. 아 folk. Always wear my sombrero. 자 나의 sombrero를 입는데 여기 봐봐. 여기는 우어는 일종의 동격의 동격의 우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솜브레라고 하는 즉 큰 모자를 쓴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솜브레로 즉 큰 모자를 쓴단다. 알겠어? 어? 큰 모자라고요. 큰 모자. 이름. 어. 아. 자, 이 멕시코. 그래요. 아 중국사람. 스페인 말을 했잖아요. 중국사람. 이 멕시코 people wear these hats. 이 모자를 쓰는데 to stay cool under the hot and strong sunligh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의. 아까 위에서는 5형식으로 나오고 있었지만 얘는 3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사적 용법이야. 부사적 용법 빨리 메모하라. 빨리 메모하세요. 부사적 용법으로 하실 거예요? 예. 자, 세 부분 생각했습니다. Stay cool인데 stay는 이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뭐 그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 낼 수도 있는데 쿨리 하시면 안 됩니다. 쿨리. 쿨리가 뭐 있지도 않은 말. 자, stay cool. 시원하게 입기 위해서 어디 아래에서 under the hot, under the hot and strong sunlight. 뜨겁고 강한 햇빛 밑에서 시원하게 입기 위해 이 솜브레로를 쓴다고 합니다. 아, 그 문제가 얼마나 큰 부분 전체를 봐가지고. 그 멕시코 그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무슨 2m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요새 이비타 제가 생각해. 너는 이비타에서 샘 밀어버릴까? 어? 그 위험한 어?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는. 왜? 너무 폭력적인 발언이. 선생님 네가 PC방 가져가지고 선생님 노예 재판. 저번주에 제한테 화면을 보는 거야. 선생님 선생님 있어. 저 망치 있어요. 어? 내 망치잖아. 아 조용히 해야 될 거야. 저 면도기 아니야? 그 칼리마 주유 망치. 저 칼리마 애들 머리 호톡 받으시 까먹어. 그 면도기 공부해서 딱 손을 딱 지웠는데 이게 싹 돼가지고 아팠어요. 어쩌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내 PC방 갔는데 별로였다가 선생님이 롤 설명을 그래가지고 찾아들어가지고 제가 했거든요. 아 셔럽 자 여러분 자 주어 우리 마리아치 연주자들은 One Tower Sombreros To Look Fancy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오형식 후보자 나왔어. 뭐 해야 되겠어요? 즐거워요. 형만 깬 것이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 전체를 하이라이트 쳐요? 위부터 펜스까지요. 아... 왜 일과도 그렇게 해놓고 왜 또 난리지? 자 그냥 자 그리고 이거 네, 또 룩은 이형식이기 때문에 이거 쌤 세뇌하고 있어. 자 펜실리 이렇게 하면 안 되냐? 펜실리 이형식이니까 형용사만 들어오는 거야. 알겠어? 네. 아. 근데 저 왠지 펜실리에 대한 건 나 저것도 너무 궁금해. 왜지? 여기가 한국인물 다행으로 여기 있어요. So we often decorate them. 우리는 자주 그것들을 모았네요. 꾸며요. 뭐로? With a lot of different materials. 많은 다른 재료들로 꾸미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재료들로 꾸미고 있다. 태양에 난 마테차 하면 솜브레로가 그려져 있어요. 마테테? 마테차 차예요. 어, 차. 네? 진짜 맛없어. 아, 그 차. 나도 물 부러운 차. 아니, 물로 만든 차. 지퍼 차 할 때 차. 저 어제 차, 딱 열다가 너무 뜨거웠는데 무의 쪽으로 이걸 갖다 댔거든요. 예. 차 내렸어요. 엄청 아파요. 야, 여기 와. 주의. 주의. 음운사예요. 이거 여기서 이게 다 음운사야. 음운사면서 동시에 목적어입니다. Which of our sombreros do you like best? 라고 했는데 best는 가장 잘, 아 가장 많이 부사의 최상급입니다. 뭐가 가장 좋니? 저요? 아니요! 저 돈 제일 좋아요. 네. 아, 자본주의 국가라서. 자, Which of our sombreros do you like best? 뭐가 가장 좋으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솜브레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사람이 아, 이 호세가 뭐 하는 사람인지 세부사항 정리해 주셔야 돼요. 알겠어? 사람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저 알려 거 아니야, 그거? 저... 아니야.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뭐? 강의 뭐라고 했어? 조세미라. 어? 조세? 누가? 무슨 말이야? 조세. 어. 조세요? 조세리고. 요셉. 에? 네? 요셉? 응. 요셉이 누구였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 아 맞아요. 어? 어? 그 하느님 제자 아니에요? 아, 저 아무도 안 믿어요. 어. 어우 시끄러. 자 보자. 선생님 발음 찾아왔어요. 사바나. 아 사바나. 서보나. 서보나. 아니야. 마이링 이즈 아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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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m a Zulu. Zulu. 오 약간 나 방금 그 약간 듣고 있었어요. 어. 슬루. 이거 스페인 발음을 하나 I'm a fool 이렇게 하면 돼요. 저기요 fool이에요. 슬루. 그러나. 자, 내 이름은 아얀다고. 나는 줄루 사람이야. 아, 줄루 사람 이름이 아니었구나. 예, I'm a Korean라는 것처럼 줄루 사람이야. 오케이. 자, we are a tribe. 우리가 말하는 건 줄루예요. 줄루는 tribe.
트라이 무슨 뜻? 부족. In South Africa, 남아프리카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준환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지. 너는 안녕, 나는 남아프리카 사람이야. 아프리카 사람이 왜 백인이야? 라고 물어볼 것이다. 아프리카 사람이요? 예. 오. 남아프리카에는 백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일 수도 있죠. 근데 저 진짜 저거 해석할 때 저 내 이름은 야만다고 그리고 난 즐루 진짜 저게 시끄러워. 조용 안전한 10분 동안 시간. 뭐가 봐. 자, what do you think of my bees? 너는 think of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라고 생각해 봤어요. 해석해 주시면 되고, 너는 내 구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of my bees? 내 구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줄루 부족 사람들은 enjoy making clothes with bees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일과 문법이니까 주의. 자, enjoy는 목적어 뭐만 받는다고 했습니까, 윤주야? enjoy는 목적어 뭐만 취하죠? 투명사요. 동명사만 취하면 동명사. 그래서 여기다가 to make 하면 안 돼요 라고 써놔. 그럼 to make를 to make로 만들어 봅니다. 자, they are beautiful인데 they가 말하는 건 누구요? 그들. 비즈. 어? 자, 그들은 아름답습니다. And each color has special meaning인데, 자, each 보세요, each. Each other. 아, each는 every랑 똑같이 단수명사 플러스 단수동사 쓰도록 되어 있다. 어? 누가 빵겼어? 아, 이제 TikTok으로 주의. each other의 영역이 안 빵겼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each other는 서로서로라는 말이고. 아, 그렇구나. 그럼 봐봐, 여기 each color 했는데 너네 시험에는 어떻게 낼 수도 있냐면 each colors 예 each colors have 이렇게 하면 땡 해주시면 돼. 단수명사 단수동사만 쓸 것이다. 각각의 색깔들을 해서 special meaning 뭐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When we did not have our own writing system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주의해서 읽어주시고, 지금 이 사람들은 문자 체계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아, 있대요. 있어. 없던 시절을 말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저거 옛날에 없었음. 우리도 없었잖아. 왜요? 아니, 당연히 없었지. 있지 않았어? 우리 조선시대부터 있었잖아. 그 전에 없었잖아. 말했잖아요. 네? 왜 조선시대예요? 한글이 조선시대에 발명됐으니까요. 그동안 그 전에 한자 썼잖아.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럼 어떤 거지? 문자 체계요, 문자 체계. 아, 글자요? 썼잖아요, 한자. 그게 우리 글이야? 현재가 중국어 똑같아요. 오! 그래서 예전에 필사함으로 다 대화했어. 진짜요? 진짜 옛날 사람으로. 예전에 말을 안 통해서 글로 다 대화했어, 글로. 와, 이 엄청 어렵던데. 중국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했을 때, 우리만의 문자 체계가 없었을 때, 우리는 used bees, 비즈를 구슬을 사용했어요. 하려고. 이게 맞아?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구슬을 사용했습니다. 그 조작 아니야 이거? 왜 구슬을 대화하는데 써요? 그러니까. 역사다.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 되겠군요. 그림으로 대화하는 거 아니었어요? 옛날에 막 그림 그리던데, 효과. 그건 고대 시대 때요. 아, 옛날에. 그 그림이 문자로 바뀌었잖아. 야. 세계 문자, 각글 문자. 이거 뭐야? 에이. 소 한 마리야, 소 한 마리. 야, 머리가 왔어, 잘했네.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서 A 된 거야. 네, 처음에 이게 그림이었다고. 네, A가 왜 초예요? 어? A가 왜 초예요? 이거 카우도 A가 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길.
어? 저 소발 A가 저 G야 저 G가 C가 자 조용히 조용히 자 아니 예전엔 그렇게 썼지만 이제 다른 나라로 가면 의미가 달라지잖아 네? 다른 데로 가면 의미가 달라지잖아 아직 그 말이 들었어요 그럼 거기 크레타 가서 따져 거기서 어? 말이 안 돼 이제 거기 상인들한테 따지세요. 그 이집트도 저 지금 아직 들어요. 뭐? 이집트 아직 들어갔어요. 에이, 거꾸로. 진짜 인종 차별하고 있구나. 이집트 글자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이집트 글자 있겠지. 육수 시간에 보지 않았어? 육수 시간 뭐? 보지 않았어 육수 시간에? 자 그러면 자. 자. 그거는 지금. 잘 보세요. 자,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구슬을 사용했다. 의욕제기. So if you want to know the meaning of the colors, check out the following box라고 돼 있는데 우리 문법이에요. 형광펜 또 치겠습니다. 어디? If. If부터 box까지. OMG. 진짜 재밌다. 자, if you want to know라고 했는데 윤주에게 다시 묻겠어. Want to는 목적어 뭐만 봤습니까? 오, 잘해요. 아, 통부장. 아니에요. 어? 너 때문에 가려야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워트는 투부정사만 맞는 거예요. 알겠어? 진짜요? 자, 투부정사도 세부 분석하겠습니다. 자, 네가 만약에 뭘 원해요? 색깔의 의미를 알기를 원한다면 check out 뭐야? 확인해봐. 확인해봐. 옛날에는 색깔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생각드리는데 그때는 생각이 없었잖아요. 책을 좀 읽으세요. 책을 좀. 책에서는 제가 알고 싶은 거 안 알려줘요. 그럼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하세요. 근데 네이버에 지식인이라는 시스템이라서 잘 읽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쌤이 지난 시간에 if절을 얘기하면서 조건절일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주절에는 무슨 시제였어요? 현재. 미래 시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근데 명령문은 현재 시제 같지만 미래적 뉘앙스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 알겠어? 자,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한 이 색깔에 대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벌써 묵시게 만드니 안준아. 아무것도 안 했네.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까 했는데. 주협력 중학생 사고 그 뉴스 나면 남줄 알았어. 아, 네, 저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 이름이 너무 퍼지잖아요. 눈물 날 것 같아. 앞무근을 친 신무 씨 입건 이렇게. 구속되었음. 진짜 우리 부대 얘긴 줄 아세요? 아 근데 진짜 차가 딱 오잖아요. 그런 딱 차 오면은 딱 무슨 순간 플래시가 많이 점을 해. 딱 점을 딱 하면은 차가 약간 약간 착 굴러가지고 이제 약간 들어가요. 진짜 들어도 가잖아. 정현이 면이 없다잖아. 저도 박지가 얘기해요. 영화에서 보면은 차 오고 있는데 거기 서서 그냥 가만히 있던데. 자, 보자. 요거 잘 봐야 돼, 이거. 다음 글을 잘못 읽은 사람은 해가지고 아, 검은색은 불을 상징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틀릴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네. 여기 발표 치고 정리하기. 근데 불은 액체예요, 기체예요, 액체예요. 뭐? 불? 네. 그걸 알면 내가 지금 영어 선생님하고 있겠어? 과학 선생님이겠지? 궁금하다. 자, 블랙은 결혼을 뜻하지만 나쁜 의미로는 죽음을 뜻하고 있다. 누구에게 쌤이 죽고 누구에게 죽고 싶을까 이거? 나이. 자. 노란색은 불을 상징하고 있지만 맨니 푸른을 상징하기도 한다. 네, 저 완전 정반대인데. 네. 좀 이상한데. 사랑은 천사를. 아니 운이랑 불랑은 다른 건데. 좀 이상한데. 아니 재산과 불운이라고 할게요. 네. 너 진짜 ST구나. 아니 ST가 뭐야? 스트라이커? FP. 아? ST 스트라이커 아니고. 자, 화이트는 러브입니다.
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구슬의 색깔로서 판단을 하고 있었다. 이 점에 뭐 하고 있나? 떨어지는 펜을 짚고 있어요. 예. 자, 마지막 문장이야. 자, 또 이 표절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하이라이트. 예, 하이라이트. 잘했습니다. 자, if you want to send someone a special message, you can express yourself with the, with these beads. What message do you want to mak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가 만약에 목적절을 원한다면, 아, 목적어 구를 원한다면 세분석하면 이건 사형식이야. 누군가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면, 그리고 you can express yourself with these bead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거 주의해 주세요. 네. 자, 제기대명사는 우리말에 없으므로 중2 때 굉장히 낚이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거 왜 만든 거야? 진짜.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더욱더 어렵게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맞아. 자, 그래서 이 yourself는 뭐냐면 you 주어랑 목적어 you가 같음으로 이거를 yourself로 바꾼 겁니다. 그럼 시험에는 여기 뭐라고 나오겠어? yourself you라고 나오겠지. 그럼 땡 해주시면 된다. 이거 빨리 메모하세요. 뭐예요? 이거 쌤 쓰는 거 다 써. 다 빨리. 오케이. 뭐예요? 어? 아, 이거 다 쓰라고. 이거 방금 쌤 썼는데 가만히 있어놓고. 알짜 뭐예요? UUX 주의. 왜 주의해야 돼요? 너 시험에 you can express you 하면 너 맞다고 할 거잖아. 그런가? 큰 깨달음. 아니 그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고 너 힘들었어. 그러면 조용히 있으세요, 힘들면. 화장 기분도 있어. 자, what message? 자, 어떤 메시지를 do you want to make? 어떤 메시지를 나 만들고 싶니? 메시지? 인생이. 자, 어떤 메시지를 표현하고 싶니? 쌤은 블랙의 배드 미닝을 준한이에게 주고 싶습니다. 블랙이 별일이 있는. 아. 아, 네, 누구? 아. 아, 네, 저 솔직히 상관없어요. 딱 21살까지 딱 살고 딱 죽고 싶은데. 아니, 군대 수용해야지. 근데 쌤 저번에 말했지만, 20살 되면 죽어야지 해놓고, 20살 되면 30 되면 죽어야지 하고, 30 되면. 30 되면 살 40 되면 죽어야지. 아니, 근데 저 고등학교 1학년 기억 안 나요. 왜? 화산대 직방. 오늘 화산 폭발이요. 아버지 차에서 화산 폭발. 쌤은 제대로 필 거예요. 자, 이 점에 조용. 에어컨 맞았어요. 조용. 자, 이렇게 해서 2과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2과 본문을 다 읽었고, 이제 우리는 대화문 나가야 되는데, 대화문은 수요일부터 나갈 거야. 그럼 오늘 수업 끝이에요? 아니요. 아까비.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1과 동명사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뭐 배웠지? 수부정사 부표자라는 목적어 목적이 뭐 모형식 배웠잖아. 모형식 맞췄네. 모형식인데 목적격 보어가 무슨 모양이었어? 수부정사 수부정사 동명사 형용사였어요. 형용사. 그럼 오늘은 형용사 목적격 보어에 대해서 객관식 문제 풀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이제까지 숙제하면서 궁금했었던 것은 불러가지고 질문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지금 시작. 아, 지금 시작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진짜요?